그러니까 어설픈 농구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서 7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광주 무등산 저기 보입니까? 서석대 저기 서석대 그 서석대 등산로 맞습니다. 광주 무등산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무등산 국립공원 수만탐방기호센터에서 지금 입구로 출발할 겁니다. 사장님 오늘 어떻게 브리핑 안 해보셨어? 아니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무등산 수만탐방지원센터 무등산에서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짧은 코스는 뭐 상대적으로 가장 힘든 살살 부득부득해라 되겠죠. 수만탐방지원센터에서 지금 한 500m 올라가면 수만탐방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서 뭐 산행을 시작해서 한 2km 정도면 장부일대에 도착할 거고, 그 다음에 입석대, 서석대, 그 다음에 중봉으로 해서 가자! 하산할 겁니다. 가자! 자, 오늘, 무등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저기 뒤로 보면 무등산 정상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1시 35분입니다. 지금 출발하면은 산행 시간은, 한 4시간. 점심 식사까지 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원더가이 같이 갑시다. 아, 지금 수만리 지원센터에서 산방센터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10분 걸었나? 아, 멀었어요. 어머나 그렇다. 뒤지게 계십니다. 보면 그 꼴랑고 장불집까지 올라가는데 뒤에는, 저번에 그,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가, 3박 4일 동안 소고기 너무 많이 못 가가, 살이 4kg 접으십니다. 그럼 오늘 좀 많이 뒤네. 얼굴도 다 부어가. 아이, 먼저 가. 아이, 아이고. 가보자. 이리 갔다. 가보자. 그래. 와규도 가자, 와규. 예. 그래, 성님. 우리 성님이 딱 비치네. 오늘, 오늘 그, 모른다 가다가, 여기 무등산, 한번락 올라오신데, 소나무 흔들어지기 있어. 아이고, 차가 올라가네. 오늘, 날씨가 오늘, 지금 영하 3도, 4도 내려가는데, 햇빛이 많아서,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쉴 때, 한꺼풀 벗어내고, 그래 가야 될 것 같다. 아니, 먼저 가. 야. 여기는 지금, 수만리, 여기 탐방기원센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좌측으로 가면 중벌이자입니다. 그리고 만년산이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장불자로 올라갈 겁니다. 장불자 2km, 요거 2km 뜨면,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오를 것 같네요. 오늘이 영하권이지만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왔어. 날씨가 너무 좋네. 지금 보면 앞에 선두에 가서 우리 일행분들 날씨 더부가 한꺼풀씩 다 벗네. 한꺼풀 벗나 두꺼풀 벗나? 아니 한꺼풀 벗나 두꺼풀 벗나? 아니 병만아 만아 만아 아유 우리 영철이하고 여기 한꺼풀 벗나 두꺼풀 벗나? 한꺼풀 한꺼풀만 벗을까? 하나 한번 들어봤어? 안녕. 우리 친구입니다, 여기. 영철이고, 여, 백마이. 여는 또, 여, 백구네, 백구. 자, 우리 한꺼풀만 벗자. 요렇게 해서, 장물제로 해서, 입구로 해서, 부동산 정상을 하겠습니다. 자, 성리 갑시다. 예? 갑시다. 자, 만호. 한번 던지면 굽고. 그러자, 보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장물제 1.9km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 장물제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등산 국립공원 원더가이 호 가자. 장물제 입구에서는 돌계단이 잘 나있네. 돌계단은 오늘 기상상으로는
눈이 좀 온다 그랬는데 눈은 한 발도 없습니다. 눈은 한 발도 없고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아니 들어가. 야. 맞지요? 야. 아, 살이 한 4kg 쪘었디. 몸이 많이 무겁네.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와규, 일본 고기입니다. 일본 소고기 와규를 많이 먹었디. 한 4kg 쪄가지고 돼지 다 됐어. 자, 이제 장군일 때까지 1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보면 1km 걷으면 한 40분 정도 하면 넉넉하게 40분만 충분히 오를 것 같네. 어느 가이? 할만 하던겨. 야, 할만 하던겨. 안녕하세요. 예. 물인데, 야.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돼요, 국립공원은. 물만 잡사요, 아이. 자, 이제 산행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다 돼 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산행을 하니까 많이 뜁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도 많이 뒤지요. 야. 상하게 묶어야 좀 낫네. 야. 자, 가봅시다. 여기, 장불제 가서 점심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을 좀 벗어나니까, 이렇게 야자 매트가 딱 깔려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기 참 좋습니다. 하늘도 파란 게, 구름 한 점 없다. 아따, 하늘 봤어요. 하늘 보면, 뭔데가? 하늘 비는 겨. 비기네요. 왔다네. 좋습니다.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상에는 눈도 좀 막아 있고요. 예. 곧 이렇게, 장불제 능선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는 아직 좀 남은 것 같고, 이봐, 하늘이 확 차가게 열린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동진신서도 보이고, 저기 들어보면, 우리 원덕이도 보이네. 원덕아, 어이. 뒤에 도시. 저기 뒤에 보면, 광주 시내가 보이네. 좋다. 이제부터는 억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새. 좀 힘은 들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입석대가 700m 남았고 바로 앞에 이제 장불제입니다. 자, 눈도 마야가 있네 이게. 자, 지금 장불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상결리고 감독님 따라와 있어. 친구야 얼른 와 있어. 갑시다. 여기 보면 저기가 수상결리고 저기 입석대입니다. 입석대고 저기 입석대를 지나가면은 수석대가 나옵니다. 수석대 갑시다. 너무 좋은데요? 에이? 멋지네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광주 무등산요. 에이? 요. 아직 어디서 왔던겨? 대구서 오십니다. 바다 대구서 한대요. 이거. 좋다. 광주하고 대구는 그 자매지간입니다. 달빛열차 이렇게 이제 통과도 하고, 광주와 대구는 이제 자매지간이어서 형제입니다. 형제 도시. 맞지요? 맞습니다. 고! Let's go! 여기가 보면 쉼터 같네. 여기는 장불제입니다. 장불제 휴게 쉼터 같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저기 보시면 서석대와 주상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으로 보면 입석대, 서석대가 나옵니다.
장불제 안방지원센터. 여기는 장불제 쉼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등산 장불제 도착했습니다. 우리 잘생긴 친구하고 친구야. 아이. 이거 어디 갈 거야? 무등산 장불제. 장불제 저기 뒤로 보면 입색대가 보입니다. 입색대가 보이고 맞습니다. 그 뒤로 가면은 서석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하산할 겁니다. 뭐 길어서는 한 11km에서 한 12km 예상됩니다. 먼저 가. 가까이야. 고. 고. 중간에서. 좋다. 아, 오늘 하늘이 작살 나쁘네요. 끝내준다. 끝내줍니다. 장불제 끝내주네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저기 들어보면 입석대가 보이고 서석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중머리 제로해서 이렇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아쉽지만 우리 제가 또 뭐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저기 보시면은 주상결리가 보입니다. 주상결리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등침사로 해서 등침사 토끼등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하산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기 광주 광역 시가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장불산 정상에서 저희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보시면 저기 입석대하고 서석대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다 가도록 하자. 어이, 정심사 주차장으로 그 지금 하산을 할 건데 이렇게 하산하는 길도 만만치 않아요. 한 6km 정도 됩니다. 하산하면 한 5km에서 6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안전하게 하산해서 하산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도 좀 아프다. 그래, 무릎 보호대도 있다. 이래 보시면 이거 봐라, 이게 무릎 보호대도 있다. 무릎도 아프고 살이 많이 쪄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원덕에는 십짝 말라가 아니시오? 여기까요. 십짝 말라가 지나 갑시다. 아이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원덕아.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그 대구 있는 친구들 그 우리 사선애가 한번 만나러 갈까? 좋습니다. 만나카던 오늘. 좋습니다. 어? 이제 하산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 네. 오늘 장불제에서 지금 하산을 냈습니다. 저기 뒤에 저 보입니까? 저기 입석대. 입석대에서 하산을 냈어. 지금 중물일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당겨 보이소. 중물일제 지금 600m 다 내려왔고요. 지금 하산은 이제 한 3km 정도 남았습니다. 하산을 해서 제가 하산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감독님 하산해 보입시다. 따라 보여. 여기가 중물일제 쉼터 되겠습니다. 중물일제 쉼터. 여기서 간단하게 음료 한잔 마시고 하산하겠습니다. 고! 원더가이! 손 들어봐라! 자, 여기는 중물일제입니다. 중물일제. 저기 들어보시면 우리가 올라왔던 장불제입니다. 장불제.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고 완전히 파랗게 그렇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입석대 저기 들어보면 서석대가 보입니다. 자, 오늘 자, 지금 여기는 정신차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에 여기가 보면 은행나무로 딱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리고 등심파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애기 단풍이 너무 잘 되어 있네. 애기 단풍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애기 단풍이 12월 말인데도 아직 잘 되어 있네. 예? 맞아요. 예. 예. 11월이 말인데도 이렇게 애기 단풍이 아직 물이 잘 들어있네. 예, 잘 되십니다. 좋다. 대구에 계신 분들, 빅볼 광주입니다. 부동산. 좋아요. 자, 지금 우리 중물일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지금 보면 중머리 때에서 내려가는 게 2.2km입니다. 그리고 우측을 하면 정신사, 지금 화산을 다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광주 무등산 단행 일정, 지금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했고 멀리 대구서 왔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오늘 우리 산악회 회원들과 무사히 산행을 했습니다.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산, 우리 빛골 감회계단입니다. 자,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농부였습니다. 작동!